올해 3분기 가계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면 올 3, 4분기 국내 은행이 전망한 가계 신용위험 지수는 23이었습니다. 전분기 13보다 10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4년 1, 4분기 25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신용위험 지수가 클수록 차주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금융기관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전망입니다.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 전망치는 마이너스 14로 전분기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기관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